안녕하십니까, 이만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오랜만에 내리면서 좀 세팅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좀 별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조만간 머리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성비 갑, 가심비 갑, 갑, 갑인 바로 그 제품 일렉트로룩스의 무선 청소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왜 가성비 갑, 가심비 갑이라고 불리냐면요, 기존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요. 진짜 너무나 저렴해요. 거의 가격이 혁신급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강력하고 가볍기까지 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렸어!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친구 디자인과 구성품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구성품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충전 거치대, 슈퍼 롱 노즐, 틈새 노즐, 사선 브러쉬, 본체가 있고요. 이 자석식으로 충전 거치대와 본체를 붙여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본체의 경우 핸드형으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이며 본체 후면에 이런 식으로 사선 브러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 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 뒤에 단자가 있어 결합했을 땐 윗부분에 전원 버튼으로 온오프가 가능하고 파워 버튼으로 강약 조절도 가능합니다. 분리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전원 버튼으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예쁜 곡선 모양의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이 하단에는 일반 바닥과 카페트를 동시에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가 탑재되어 있으며 머리카락이 엉켰을 시 발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커팅하여 빨아들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 뒤, 좌, 우 깔끔한 모습이며 특징으로는 굉장히 슬림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다 된 후엔 이 버튼을 눌러서 먼지통 분리가 가능하고 가볍게 당겨서 먼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스웨덴 회사의 일렉트로룩스 제품답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보시다시피 거실에 놓아도 예쁘고 침대 옆에 놓아도 예뻐서 어디에 놓아도 고급진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그럼 다음에 살펴볼 건 강력함이에요. 사실 일렉트로룩스는 스웨덴 회사로 청소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렇게 큰 대기업의 청소기니 당연히 성능은 강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카페 뒤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까지 가볍게 청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초미세 먼지들까지 무리 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눈으로 보셨으니까 수치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바닥에 먼지 같은 경우에는 99%까지 흡입이 가능하고 초미세 먼지 같은 경우에 99.9%까지 여과가 가능하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녀들은 먼지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 친구는 흡입뿐만 아니라 흡입한 먼지를 다시 외부로 노출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중 필터에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선형 필터부터 알러지 필터까지 먼지 한 톨 나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먼지통인데요. 사실 이 먼지통을 보시면 조금 더티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걸 보시면 이 친구의 성능을 여과 없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초미세 먼지들이 덩어리째 엉켜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먼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없는 것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용량 HD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55분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소가 잘 되는 강력함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알아볼 건 가벼움입니다. 이 친구 무선 청소기 중 역대급으로 가볍습니다. 이렇게 드는 것도 가벼운데요. 언제 제일 가볍냐면 청소할 때 진짜 가벼워요. 왜냐? 이 청소할 때 손목 하중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 무선 청소기들은 모터가 위에 달려있는 건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당연히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손목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기 마련이죠. 저 같은 남성도 이 건 타입으로 청소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손목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청소를 주로 하시는 아내분들 혹은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남성들보다 훨씬 더 고생하실 게 눈에 뻔합니다. 마음 아파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청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도대체 왜 가벼울까요? 이 답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사실 일렉트로룩스는 예전부터 제품을 디자인할 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용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려 깊은 브랜드로 유명한데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라서 본체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에 이렇게 본체가 있어서 당연히 무게중심이 전부 이 친구가 있는 하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소할 때 이 손잡이 쪽에 무게가 굉장히 적게 오고요. 이거 보세요. 알루미늄 소재의 바디로 소재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볍냐 하면 이 손목에 오는 하중이 겨우
800g에 불과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가벼운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나 가볍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무선 청소기로 아내분들 혹은 어머님분들이 청소하실 때 아, 손목이 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 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나 굉장히 적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무게 알아봤고요. 다음 알아볼 건 합체와 분리입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분리를 한 다음에 책상 위를 청소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창문 틈이나 침대 위를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스탠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분리하고 세워놓은 다음에 청소를 한 이후에 다시 결합하면 끝이에요. 뿐만 아니죠. 분리해서 차량으로 갖고 가게 되면 차량용 청소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차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게끔 분리가 되니까 너무나 꿀 기능인 거죠. 그리고 먼지통을 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먼지통과 청소기가 다 합쳐져 있으면 참 먼지 버리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 친구는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체만 떼서 먼지통 분리하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저소음 설계를 통해서 무선 청소기치고 굉장히 적은 소음을 보여주고요. 이 앞쪽에 센스 있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 뭐 구석 같은 데 청소할 때 조명이 안 들어가는 곳도 아주 깨끗하게 보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렇게 간단히 분리되고 간단히 합체가 되는 요 친구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살펴볼 건 이 친구의 가격입니다.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들은 가격이 100만 원을 그냥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이나 디자인은 훌륭하니까 완전 가성비 저격 제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 청소기로 유명한 일렉트로룩스사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제품인데 가성비가 이렇게 좋다니 이게 말입니까 방겁니까? 예쁘지, 가볍지, 강력하지, 필터 좋지, 분리까지 되지, 심지어 무선이 있는데 가격이 겨우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오 마이 갓! 진짜 저는 이 친구 이 가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보통 믿을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 외계인을 고문한 건 아니고요. 일렉트로룩스사의 회장님을 고문해서 가격을 만든 것 같아요. 이 회장님을 고문하지 않는 이상 이런 가격이 나오기 힘든데 어쨌든 너무 저렴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 친구 단점도 있어요.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우나 그냥 가격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1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퓨어 Q9은 일렉트로룩스 회장님을 고문해서 책정한 가격인가 보다 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라고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